004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효성입니다. 효성의 테마는 지주사 탄소섬유 차량 경량화 송전 풍력이 가 있습니다. 효성, 은는 1966년 11월에 설립된 동사는 2018년 2월 인적 분할을 실시, 2019년 1월 1일자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로 전환됨. 지분법손입, 운송매출, 물류용역 사업, 제품 매출, 카메트 등 인테리어 사업, 용역 매출, 연구 용역, IR 용역, 교육 용역, 기타 매출, CI 로열티 수익, 임대 수익 등을 매출로 인식함.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효성 T&S, 공덕경우개발, FMK, 효성 구스프링스 등이 있음. 효성 캐피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매각감. 기업 개요 대시 2018년 6월 1일 각 사업 부문을 효성 T&C, 효성 중공업, 효성 첨단 소재, 효성화학으로 인적 분할하며 지주사로 전환하였음. 대시 효성 TNC는 스판텍스 / 폴리에스터 원사 제조 및 무역업을, 효성 중공업은 초고압 변압기와 발전기 중심의 전력 사업을 영위. 대시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코드와 산업용사 제조 및 자동차 인테리어 사업을, 효성화학은 PP, PDH, PTA, 페트 필름 제조업을 영위함. 재무 대시 펌프 제조 및 수입차 판매 부문의 부진에도 섬유 제조 부문의 성장 및 판가 상승, 무역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의 성장, 지주 사업의 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하락하였으며 중단 영업 손실 제거에도 순이익률 역시 큰 폭으로 하락. 대시 폴리프로필렌의 수요 감소에도 첨단 소재 타이어 코드 수주 증가, 에티오피아 전력망 구축 사업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수소 저장 탱크용 탄소 섬유 생산 등 사업 확대로 성장 동력 확보. 2022년 10월 12일 기준 장마감 효성의 시가 총액은 1조 5,29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효성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57위입니다. 효성의 상장 주식수는 2107만 1025주입니다. 효성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효성의 퍼은 5.11배이고 추정 퍼은 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5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만 79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만 18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만 4206원이고 추정 EPS는 953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5배, 13만 148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8.9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0만 33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021억 원, 1371억 원, 640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500억 원, 12억 원, 5406억 원입니다. 효성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5번지 72%이고 유보율은 7,071.7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02.47이며 전일 대비해서 10.40 더하기 0.4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1.67이며 전일 대비해서 2.17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의 2022년 10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만 2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만 2000원보다 6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만 19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효성의 종가는 7만 2600원이며 주가가 효성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의 종가는 7만 2600원이며 주가가 효성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효성은 는 거래량 23,68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3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3,197주, CS증권에서 3,076주, 삼성에서 2,800여주, 키움증권에서 2,384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02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모건스탠리에서 4,168주, JP모간에서 3,415주, 한국증권에서 3,102주,
NH투자증권에서 2,178주, 삼성에서 1,99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1,94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2,44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주사 관련주 효성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